아침 식사의 그 모습이었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그 식사를 하고 나간 상황입니다. 소시지. 이건 베지터블 오믈릿 하드 보일릿 보일드 에그스. 아, 이거. 아, 아, 쏘리. 쌀죽인 쌀죽. 실로 커피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아침 첫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빵하고 바나나하고 김썸 하나. 여기가 하얏트 호텔도 있고 플라자 몽키아라라고 하는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있는 그 쇼핑 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쪽에는 몽키아라 팔마 있고 여기가 몽키아라 하얏트 하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 아파트먼트 레지던셜 여기야. 유학원, 어학원, 투션센터 관련 어학원도 있네요. 일본하고 한국인이 이쪽에 많이 거주한다고 장기 거주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홍익 랭귀지 코스도 있네요.
곳이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그 하이아트 하우스 호텔입니다. 이제는 시내 도로가 대부분 일방 통행길로 이렇게 순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양방향이네. 또 공해도 없고 질서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빌라 몽티아라 빌라 단지들이네. 개별 주택 단지들.
한국마트가 저기에 있네. 키아라의 지역에 그 각 빌딩이나 쇼핑몰마다 번호를 매겨서 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번지수를 만들어. 여기는 63이고 저쪽은 1번이고 저쪽 뒤번은 또 15번도 있고.